종상 두상김 사과의 내용은 안토니아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를 가상으로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실은 겁니다. 가우디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컴마를 찍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고, 좀 어렵게 동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우디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키텍트,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가 후 자연을 사랑한 건축가라는 얘기죠. 자, 안토니 가우디 is one of the greatest architects Spain has ever produced. 1번은 학습목표는 아니지만 동그라미를 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최상급이라는 표현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단정짓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one of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ne of는 뭐뭐 중에 한 명이란 뜻이니까 당연히 뒤에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나와야 될 거니까 뒤에 단수가 아니고 복수명사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주어가 여태까지 뭐 했던 것 중에 최고다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여기 이제 ever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지만, 또는 뒤에 있는 이 표현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지만 이 표현이 총출동해서 나오는 겁니다. 통째로 외워서 공식까지 같이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안토니오 가우디는 스페인이 프로듀스 배출을 해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한 명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되게 소문을 할거 아니야. 또는 다음에도 또 유명한 건축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오브라고 해서 야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Gaudí is known for his unique and imaginative style. 가우디는 뭘로 유명하냐면 독특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스타일로 유명합니다라고 했는데, 옆에서 나와 있겠지만 be 놓은 다음에 for가 나오면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표현은 뭐뭐로 유명하다 하고 적으면 되겠죠. 3번, following 이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인터뷰인데, 어떤 인터뷰다? 자, 이렇게 명사가 같이 연달아 나오면 뒤에는 명사가, 뒤에는 조동사, 앞에는 명사를 꾸민다 그랬어요. 또는 좀 어렵게 관계된 명사 됐이라고 적으면 되니까, 벨르 토레스라는 사람이 또 나왔죠? 어떻게? 앞에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커마를 찍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벨라 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트 리포터인데, from 어디에서? 바르셀로나 타임에서, 네, 온 리포터인데, 그 사람이 have 가진 리포터 인터뷰입니다. with 미스터 가우디와 함께. 4번, let's start, 시작해 봅시다. 바이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방법의 의미이기 때문에 당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What do you like when you were young? 당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상하죠? 무엇처럼 보였던 사람입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영어는 동사보다 명사를 더 많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How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나라식 말이라면 영어는 저렇게 What were you like? 이렇게 말하는 게더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우디는 답하기를 I was often sick when I was young. 아플 때, 아니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고, 신스가 있네. 네, 신스는 뜻이 두 가지죠. 이래로 하고 때문에죠. 어떻게 구별한다고? 해부피피가 있으면 이래로, 해부피피가 없으면 때문에인데,
컴마 다음 해피피가 없으니까 때문에 뜻이 되므로 since I could not play outside like other kids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놀 수가 없기 때문에 됐죠? 컴마 I spend much of my time observing nature 많은 시간을 자연을 관찰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spend가 나오고 목적어가 시간이나 돈이 나온 다음에 나의 반드시 모양은 ing가 뒤에 따라 나오게 돼서 뭐뭐 하면서 시간이나 돈을 네 ing 모양이 되게 심 잘 나옵니다. So 그래서 that's why, that's why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말이 비슷하네요. 그 이유 때문에 Nature has had such a great influence on your design. 자연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군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Have an influence on 하면 영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동사도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강한 영향, impact 또는 결과라는 단어, effect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search라는 단어가 그렇게라는 뜻이거든요. search는 어라는 부정관사 앞에 옵니다. 이 순서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서 가오디가 대답하길 I guess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lines in my building 내 빌딩의 선들은 anastrade 직선이 아니고 but 하지만 소프트 부드럽고 wave 즉 예, wave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가오디가 성당 말고 다른 집도 많이 지었는데 집 같은 것도 보면 바닥이 팽팽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언덕이 솟아있고 또는 막 네모 문 각지어야 되는 각지지 않고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사람이 좀 운동을 막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고 약간 좀 울퉁불퉁한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가오디가 지은 집 중에. You know, lines we see in nature are not straight. 다시 명사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면 이런 구조가 많이 없어요. 영어는 그러면 뒤에 있는 조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을 학교 선생님처럼 얘기를 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해석은 you know 아시다시피 lines we see in nature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선들은 이게 조입니다. 뭐가 아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아 오더데이 나왔네. 무조건 해야 돼. 어더란 단어가 다른이란 뜻이고 된이란 단어가 보다란 뜻인데 이거 외우면 절대로 해석 못합니다. 자연을 제외하고는 됐어요? 무엇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왜 영향을 주다는 말에 현재 완료를 많이 쓰고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이렇게 쓰는 게 옳겠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를 썼던 이유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써야 되고 만약에 has를 안 쓰고 had를 쓰게 되면 과거 영향을 받은 지금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쓰려면 저렇게 동사를 두 개를 써갖고 현재를 쓰는 게 옳겠습니다. 13번 가우디가 영향을 준 두 번째 요인을 말하는데 바로 아버지란 얘기죠. 아버지는 블랙스미스 대장장이셨고 아마 뭐 철을 잘 다루셨을 것 같습니다. I was always watching walking when I was 어렸을 때 항상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각동사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인데 뒤에 뭐가 나오거나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ing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다가 워크를 써도 맞다는 얘기네. ing를 쓰면 진행의 느낌이 강하니까 땡땡땡 이렇게 치는 거를 본 거고 워크라고 해버리면 이미 다 끝난 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를 본 건 좀 말이 좀 안 맞으니까 마치셨던 걸 봤어. 이건 안 맞고 항상 이렇게 일하셨던 그 중간을 보았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ing를 쓰는 게 맞겠고 밑에 또 나오죠? 문법적으로는 둘 다 맞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가 좀 달라진다 이 말이야. ing를 쓰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15번을 보면 I saw him making beautiful things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beautiful 아주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걸 보았고 and it was like a magic to me. 굉장히 마술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like가 세 번 나오는데 세 번째 like는 전부 다 뭐뭐처럼이죠. like가 왜 세 번째 나오냐면 아마 내 기억에 여기가 첫 번째 like죠. 네. 5번에 뭐뭐처럼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like가 있죠. 여기도 동사가 아니니까 뭐뭐처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이크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처럼이 됩니다. 16번 네 번째 나오네요. 왜 라이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뭐처럼이라는 단어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비교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도 지금 아버지랑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크가 또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블랙스미스 대장장이가 되고 싶었는데 but 하지만 he told me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I could be somebody more important 저번에 했었죠? 정해지지 않은 명사 즉 부정대명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고 important라고 쓴 다음에 somebody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진행하죠. I see. 알겠습니다. Now let me ask you about 카사밀라. 카사밀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각동사 나오고 사역동사 나오고 있죠.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모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 원형. 18번 문장에서 be made of에 밑줄을 쳐서 몸으로 만들어지다인데 be made of는 눈에 보이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뭘로 만들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자연에서 따온 돌로 만들어졌는데 and it's outside 밖에는 look like 뭐처럼 보인다? flowing 흐르는 파도? 네 파도처럼 보입니다. 자 제게도 계속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라이크가 계속 나오죠? 뭐뭐처럼 아이고 It's the kind of house we might see in a fairy tale.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동화에서 볼 수 있는 집입니다. 다시 명사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면 뒤에 있는 조동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하면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쓰면은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또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묘사하는 글이니까 사람이나 사물을 뒤에서 내가 뭐뭐했던 사람이나 사물을 우리가 뭐뭐했던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묘사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왜 건축가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계속 나올 거냐 그러니까 명사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긴 덩어리가 나오므로 이제 뒤로 보내고 관계대명사를 빼고 쓴 것이죠. 20번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제 동화 속에서 나오는 집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칭찬하니까 되물어봤어요. When I didn't want to build a typical house. Typical은 전형적이란 말은 보통? 네. 네. 평범한 집을 짓고 싶진 않아요. But maybe my design was too different. 하지만 아마도 내 디자인은 좀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른 것도 같습니다. People didn't like 카사밀라. 드디어 like는 뭐뭐처럼이 아니고 좋아하다가 나오죠. 그래서 카사밀라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이 어렵네. 예, 네, 그러죠. 원래 두산 김동아 어려워.
이게 원래 지평이 천재지경 썼거든요. 네. 갑자기 바꿔. 아니 작년. 작년이에요? 좋은 겁니다. 책을 이제 너무 쉬운 걸 안 쓰겠다는 얘기죠. 어쨌든.